네, 여러분, 오늘도, 그 전에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서관산입니다.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장소를 알아맞히는 이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옥에서라는 게임이고요. 자, 오늘은 어디가 나올까 궁금하네요. 자, 이거 시작하기 전에 오늘 886명이 도전을 했네요. 예, 어쨌든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제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예, 도전에 대한 응원의 의미로 구독을 해주시면 무지하게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은 환영하고요. 자, 오늘의 도전을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어디가 나올까 궁금하네요. 자, 어디가 나오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자, 3분 내에 맞춰야 돼요. 저기 보이시죠? 오른쪽 위에 이거 타임 레프트 보이시죠? 네. 맞춰야 되는데, 자, 여기 어딜까요? 한번 봅시다. 미국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넓은 대지. 미국인 것 같고요. 미국이었습니다. 이제 도로 같은 걸 도로 상태, 그다음에 이런 거 이런 거 보면 미국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저기 캠핑카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거 조금 미국 쪽입니다. 미국 쪽에 이런 게 많아요. 예. 그리고 거기서 보자. 보니까 조금 완전 동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식생이 침엽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죠? 낙엽 화렵 수인 것 같고 남부 쪽인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자, 저기 노란색에 뭐가 있는데 노 패싱 존이라고 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쵸? 노 패싱 존이라고 써 있죠.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이고 삼림이 조금 있는 거 보니까 아주 서쪽은 아닌 것 같고요. 미시시피나 알라베마 이런 주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네요. 예. 그냥 감이 그렇다는 겁니다. 감. 제 감이 그렇다는 거고요. 이거 확실하진 않습니다. 저 미국 워낙 넓은 땅이기 때문에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은 참 맞추기가 어렵고 점수가 높게 나오기도 힘듭니다. 예. 근데 지금 부지불식간에 벌써 미국인 걸 전제하고 있네요. 근데 미국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보아하니. 와, 이거 보세요. 뭐 어디야, 이게. 와, 미국 국기가 휘날리죠, 그쵸? 네. 이 국자가 사시나 보죠? 야, 이런 데다가 집을 짓고 사네요. 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식물이야, 이거. 이런 식물 처음 보네요. 이거 뭐야? 미모사 같이 생겼네. 미국의 남부인 것 같고, 남부. 조금 동쪽, 엘라베마 정도로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저쪽에 황무지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미시시피, 엘라베마, 조지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테네시일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하여튼 요 부근인 것 같은데, 덜 틀리려면 그냥 가운데쯤 찍어볼게요. 여기. 와, 엄청 틀렸네. 야, 여러분, 완전히 동북부였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 예상을 훨씬 뛰었네요. 뛰어넘네요. 예, 뛰어넘는군요. 버몬트 주셨단 말이야. 야, 완전 남부로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국은요, 이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미국은요, 한번 틀리면요, 보세요. 자, 같은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몇천 킬로미터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몇천 킬로미터 틀릴 수 있는 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에서 미국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미국이 이렇게 점수 차를 변별력을 하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아, 이건 또참 엄청 틀렸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아,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 또 미국인 것 같은데. 관람차가 있네요, 귀여운. 무슨 놀이동산 같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거 카트 경기장, 그죠? 이런 거 같죠? 저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게 무슨 개인이 경영하는 노, 그죠? 이거 뭐야, 이거. 가게, 어린이들 카트 경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네요, 그죠? 또. 미국 국기가 휘날리네요, 그죠? 되게, 여러분, 무슨 동네, 그, 놀이동산 같은 데인데요? 그죠? 어딜까요, 여기가? 계속 미국만 나오지? 아, 진짜 미국 싫습니다. 너무 미국만 나오면 또 아, 참.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범퍼 케어스. ARZO. 아조파크.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추측할 수 있을까요? ARZO가 들어가는 지명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애리조나주가 있죠? 애리조나주. 그죠? 애리조나주. 애리조나주일까요, 근데? 모르죠. 하지만, 아까 전에 ARZO로 돼 있으니까 찍겠습니다, 그냥. 애리조나로. 그런데 시간 끌 필요가 없어요. 그죠? 애리조나. 애리조나주. 애리조나가 어디 있어요? 여기. 텍사스 옆에 있나? 아닌데. 엘라베마. 어디지? 아, 왜 이러냐. 애리조나. 아, 애리조나 서쪽인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식,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찍을게요. 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전혀 아니었죠. 그쵸? ARZO로 때렸다가, 이렇게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 참사죠, 참사.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항상,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쵸? 근데 왜 ARZO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같은 나라인데 2640km가 틀렸죠? 아, 미국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 지금 두 라운드 했는데 2633, 여기 어디야? 여기 미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와, 이거 뭐야? 와, 여러분 되게, 와, 이거 나무를 쌓아놨어. 와, 무슨, 여기 어딜까요? 와, 진짜 되게 무서운데? 공업지대인 것 같은 느낌이죠. 자유여신상 있네? 와, 이런 데가, 뭐라고 돼 있나, 이거? 이거 뭐야, 사디코. 아파르트마니? 어느 나라 말이야? 이탈리아인가? 와, 무섭다, 여기. 무슨 슬럼가 같아요. 야, 여러분, 진짜 이런 데서 살면 무섭겠다. 밤에 못 돌아다니겠다, 그죠? 와, 어디야, 여기가? 가봅시다, 어디는. 터키 같은 데인 것 같은데? 그죠? 터키 같은 데인 것 같아요. 와, 무서워. 야, 이거 어디야? 터키 무슨 도시 터키 같지 않습니까? 무슨 뭐 이렇게 더 못 가네. 이 아저씨들 보니까 터키 계통으로 생겼는데 터키도 워낙 넓어야 말이죠. 그래서 봐, 터키인데 터키에서 약간 동유럽 쪽에 가까운. 세르비아 이런 데랑 터키가 좀 비슷한 데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아, 야, 지리, 진짜 지리를 좀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거 진짜. 아, 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자존심이 상해요, 진짜. 잘 못할 때마다. 아, 진짜. 이런 거 그냥 탁탁 맞추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진짜. 아, 그런 사람들 얼마나 진짜 부러울까. 여기에 터키인데, 터키에서 이런 데 아닐까? 불가리아 뭐 이런 데 가까운데? 아, 터키가 또 이렇게, 아, 이쪽에? 아르메니아? 이쪽도 비슷한 것 같고. 아, 자, 이쯤으로 찍어볼게요. 터키는 맞는 것 같은데. 아, 터키 맞았네요. 터키는 맞았는데, 아, 여기서 좀 잘 받았네, 그래도, 요번에. 214km인데, 여기네. 아, 여기 어디야. 역시 그루지아에서, 이거 얘는 조지아라고 하지만 옛날에 그루지아라고 부르던데, 저, 여기. 여기서 가까운, 여기 해안지대네. 되게 못 사네요. 와, 무섭다, 여기. 이거 여기입니다, 여기. 야, 여기 조금만 더 가면은 그게 있네? 바다가 있네? 야, 좀 살벌한 느낌이었죠? 자, 4라운드.
자, 어디가 나올까요? 이번엔 조금, 아, 좀 쉬운 데가 나와야 좋겠는데. 또 미국인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진짜. 미국 아니면 캐나다? 아, 아닌데? 독일어로 써여 있어. 아, 여러분. 진짜 조금, 벽돌 같은 게 많은 거 보니까 유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영국인가? 여러분, 자동차가 지금 왼쪽으로 다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스쿨. 그리고 자동차가 지금 왼쪽으로 다니죠, 그죠? 아닌가요? 자동차 왼쪽으로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번호판이 노란색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 빼박. 자동차 저기 번호판이 지금 뒷번호판이 노란색인 것 같죠, 그죠? 그러면은 영국인데 영국이 어디인가가 문제네. 보자 한번. 뭐라고 써 있냐? 어우, 그 처치도 이렇게 멋있어. 카톨릭 처치네. 어디 미사 시간이 나와 있는데 지역이 안 나와 있네. 클립턴? 어딘지 모르겠네. 아, 교회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소는 잘 모르겠어요. 런던은 아닌 것 같고, 그쵸? 좀 외곽인데, 어쨌든 영국은 확실한 것 같고요. 영국은 확실합니다. 영국은 확실해요. 영국의 어디냐가 문제인데, 북부인지 남부인지. 좀 식생을 봐서는 좀 남쪽인 것 같아요. 런던보다 조금 이쪽? 이쪽을 좀 찍어보겠습니다. 예, 108km 떨어진 여기였습니다. 런던이 아니라, 런던 쪽이 아니고, 조금 서쪽이네요. 그쵸? 찰트넘이라는 곳이었네요. 찰트넘. 와. 처치다운이라는. 글로스터? 근처에. 야, 여러분, 영국도 참 아름답죠? 그죠? 영국. 그죠? 자, 끝으로. 아씨, 이거. 3라운드, 4라운드 점수를 잘 받으니까, 1라운드, 2라운드에 그 틀린 게 굉장히 그 가슴에 사무치네요. 그죠? 아, 진짜. 미국 때문에 진짜 망했네. 아이고. 여기 또 어디야? 또 미국인 것 같은데요? 벌써 딱 픽업 트럭이 딱 보이잖아요. 그죠? 아, 미국은 진짜 내가 미국을 요즘에 지리를 공부하는데도 안 되네. 픽업 트럭 같은 게 많은 거 보니까, 그거 맞는 것 같고. 아, 어디야, 여기가?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여기 아무런 단서가 또 없고. 이런, 진짜 여러분, 근데 약간 황무지 분위기 좀 건조해 보이고. 아, 네브라스카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 진짜 여러분, 여기는 어딘가, 또 나는 누구인가, 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단서가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하일랜드, RV 파크, 자, 어디야? 하일랜드? 어딜까요? 여러분, 여기가. 와. 하일랜드? 미국이 아닌가? 아, 이런 거, 좀, 적어 있는 거 보면, 이런 자동차 종류를 보면 미국인 것 같아. 미국색이 팍, 풀풀 나잖아요. 저거 유럽은 아닌데. 아, 이런 데가 도대체 어딜까요? 여러분, 이렇게 건조해 보이고. 건초가 있다, 건초. 여러분, 이거 지금, 이거 화력수죠? 그죠? 아, 아무래도 네브라스카 같은데, 일것 같습니다. 되게 황무지처럼 보이고 네브라스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캔자스 이쪽도 좀 이쪽으로 좀 찍어보겠습니다. 하, 여러분
네브라스카, 네브라스카를 찍을 걸. 아이, 네브라스카가 맞았, 아, 네브라스카가 아니라 여기네. 어디야? 텍사스 주였네요, 그죠? 역시. 아, 근데 여러분 별로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799km나 떨어져 있어요, 그죠? 아, 그래서 총 점수는 지금 몇 점이냐면, 아이 보세요, 미국에서 엄청 틀렸죠,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찍은 데와 이게 정답인데 여기가 여기서 엄청 지금 점수 깎아먹은 거예요, 두 군데에서 지금, 그죠? 와, 여기는 보세요, 터키나 이런 데는 비슷하게 맞췄잖아요, 영국은, 그죠? 좁은 나라니까 뭐 영국 같은 데는 어디를 찍어도 이렇게 차이는 안 나죠, 그죠? 그래서 15,000점을 못 넘었는데 14,000점. 역시 몇 시니까 여러분 이 게임을 잘 하려면요 미국의 지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동영상에 미국 탐험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올리고 있는 이유가 제 이거 잘 맞추려고 지금 그거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 여러분 그래도 뭐 즐겁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이 치매 예방에 좋으니까 여러분 가족들하고 같이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저보다 여러분께서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이 게임 내일 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